8월 10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복음성가 나는 행복해요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요.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그렇게 부르다가 이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모순적인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순간에 괴로웠던 사나이에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윤동주 시인의 이 표현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표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는 괴로움에 울부짖는 산 사나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은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 십자가가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십자가의 결과를 아시기에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십자가는 괴로운 십자가가 아니라 행복한 십자가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도 주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괴롭게 보일지라도 진실은 행복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더니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그리고 포로된 자와 슬픈 자들이 자유와 노임과 위로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 고백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정황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할 이사야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훗날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유다 백성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주님을 통해서 자유와 노임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사야가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일을 억지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모두 다 잊으시고 행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기쁨이 아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도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도 이사야와 우리 주님처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웠던 사람으로 비춰지더라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주님처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에 걸어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정 행복했던 때가 있다면 우리 그때를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